UOS 입시만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같이 나오신 선생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사정관 김지연입니다. 네, 김지연 선생님 반갑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이 영상 보는 친구들은 참여했을 수도 있는데 맞춤형 전형 상담이라는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하시는 일이 있으실까요? 그것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많은데, 많은데 지금 다 얘기하면 너무 눈물 날 것 같아서. 코엑스에서 제일 많이 나온 질문, 그리고 코엑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박람회를 갈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인데요. 바로 과연 제가 붙을까요?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진짜 너무 많이 질문하죠. 그죠? 네. 그리고 그때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입학사정관이 여러 명인데 여러 명이 하는 답변이 다 똑같잖아요. 유일하게 당당하게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뭐 학부모님이 물어보세요. 뭐 이런 여기 될까요? 어머님 제가 그걸 알면 강남 어디에 정집을 차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진짜 맞는 얘기예요. 네. 네. 그거 하면은 벌써 이제 가서 떼돈 벌고. 그 될까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어떻게 지원 전략을 가지는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될지 안 될지는요, 모여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원도 네. 하기 전에는 그래서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매년 어떤 학생들이 와서 경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싶어도 모른다. 내가 어느 대학 누구한테 너는 우리 대학 무조건 붙을 거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써봐라. 상식적으로 사정관들이 그런 얘기를 못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어떤 풀이 어떻게 보일지를 모르니까. 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아니 그걸 알면 진짜 좋겠다. 일단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때 사실은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입결이죠. 입결, 네. 내신 등급이죠. 근데 이 내신 등급만 가지고 내가 지원을 해도 되느냐, 이거는 사실 상담이랑도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상담하실 때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유형이 그런 학생들 아니에요? 이과보다 저희가 공개하는 그 내신 등급이 낮아 보이는데 저는 이쪽에 관심이 더 많지만 내신 등급이 더 낮은 쪽으로 좀 써봐야겠다. 저 진짜 이 얘기 너무 많이 듣는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물어봐요. 어느 전형에 지원하고 싶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데 전년도 등급 평균을 보고 아 이과가 내가 더 내신 등급 평균이 높으니까 여길 쓰겠다 이러면 진짜 저 눈물 나고 하는 게 너무 답답해요 지금 2년째.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평가하는 전형인지 이해를 하고 뭘 보고 평가하는지 알아야 그걸 참고를 하는 거지, 애초에 평가할 때 그 숫자를 보고 평가하지 않는 전형에서 숫자를 보고 전형 여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거는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전년도 입결만 가지고 어떤 유불리를 판단하려는 태도 자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신 등급을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서울시립대학교는 뭐 제가 입시만담 1화에서도 공개했지만 항상 그 내신 등급을 되게 자세하게 학과별로 나눠서 그리고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나눠서도 공개를 하는 편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그 전년도도 사실은 저희가 자료를 보시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 추이를 한번 쭉 보시고 내가 여기에 지원해 볼만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야지 내가 여기에 쓰면 무조건 합격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은 제일 또 많이 이제 혼동하셔서 질문을 하시는 게 평균이 사실은 커트라인인가요? 제가 전년도 커트라인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담에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전년도 커트라인이 얼마던데 하실 때마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어디서 보셨을까요? 저희는 일단 커트라인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평균은 평균일 뿐이에요.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단순히 평균일 뿐이니 이게 어떤 평가의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 처분을 하자면 저희가 지원자, 최초 합격자, 최종 등록자 이렇게 전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 등록자들의 성적 평균이지 그리고 저희가 커트라인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커트라인을 공개를 해버리면 이렇게 말하면 또 커트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 커트라인이 있는 전형이 아니에요.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신이 뭐 내가 한 3점 중반대다 하는데 내가 1등을 했는지 꼴등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알려드리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애초에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잖아요. 넌 3점 중반이니까 네가 꼴찌겠거니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게 또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첨언하자면 특정 등급 아래로는 싹 다 떨어뜨린다.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가지고 계시니까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커트라인 개념이랑 좀 같이 묶어서 설명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성적도 저희가 맨날 강조하는 거 모집 단위별 인재상. 네. 모집 단위별 인재상, 학과별 인재상. 그 학과별 인재상에 성적도 같이 포함돼서 저희가 보는 거지. 이거를 뭐 성적이 예를 들어서 너는 일반고 뭐 4등급이니까 너는 뭐 볼 필요 없이 잘라낸다. 그게 아니에요. 꼼꼼히 다 봐요. 정말 모든 학생의 모든 서류를 꼼꼼히 다 봐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그냥 이제 그 자료들을 허투루 보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꼼꼼히 다 봐가면서 이 학생의 단점을 찾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이 상대적으로 왜 더 우수한가에 집중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커트라인 네, 이런 거 없고 그냥 지원 가능한 성적대를 저희가 공개를 하니 그거에 맞춰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부 못해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숫자만 듣고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건 못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전형이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항상 상대적인 거잖아요. 저희도 가능하다면 많은 수험생들을 뽑아서 이제 합격을 시키고 싶어요. 근데 대학의 정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상대적으로 더 낫냐 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성적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적이 안 중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왜냐면 성적도 이 사람의 학교 생활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잖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수학 점수가 중간, 기말,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까지 합쳐가지고 막 10점, 20점 뭐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보통은 이제 뭐 그 학생이 뭐 어쨌든 뭐 가치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보통 서울시립대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 공부를 좀 덜 한 건 맞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인재상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덜 우수하다는 거지 너는 가치 없어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네, 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성적에 대한 좀 오해를 풀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성적과 인재상을 가지고 좀 어떻게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할 수 있을지 그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도 많이 들으실걸요? 교과 쓸까요? 종합 쓸까요? 그것도 항상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사실 교과랑 종합 둘 다로 고려한다는 시점에서 저한테 1차적으로 느끼기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인가 보다. 그리고 교과도 지원할 수 있는 상태인가 보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교과에 지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상태면 교과를 쓰십시오. 그게 맞아요. 겁나다.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교과는 어려워요. 일단 그걸 고려하는 시점에서 이미 나는 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종합을 쓸 거냐 교과를 쓸 거냐 판단할 때 결국은 나한테도 맞는 전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교과로 쓴다고 한다면 어떤 저희 계산기 돌려봤을 때 그게 이제 총점 1000점 만점에 높게 나오는 상태에서 내가 수능 최저 삼합치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고 내가 종합을 쓰겠다는 얘기는 수능 최저 삼합치를 맞추는 것보다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어떤 학교 생활에서 나의 우수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둘 다 쓰는 학생도 많아요. 맞아요. 그 생기부 잘 챙기면서 본인급 환산 점수도 잘 나올 만큼 내신도 챙긴 친구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뭐 둘 다 쓰는 학생도 있으면 아 진짜 잘하나 보다 하겠죠. 물론 종합에서 얘가 이 학생이 교과를 썼는지 이런 건 몰라요. 당연히 몰라요. 저희는 모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시는 상대 평가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을 때 사실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영상이라든지 뭐 매거진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서울시립대학교는 모집 단위별 인재상, 과별 인재상을 강조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거를 전국의 학생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고 그리고 내신 등급도 비슷하게 참고를 할 거고 그렇다 보니까 비슷한 등급대에 학생들이 이렇게 몰리는데 여기서 내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을까? 내가 상대적으로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 맞는 상대적으로 더한 인재일까? 아, 물론 떨어졌다 그래서 인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는 이제 계속 여기저기서 말씀드렸지만 많이 뽑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뽑는 인원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단순 커트라인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이 이제 좀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립대학교는 이제 과별 인재상을 강조하다 보니 뭐 3년 내내 진로가 똑같아야 되냐. 내가 1학년 때는 이 학과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좀 불리할까요? 감점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요. 저희도 당연히 평가할 때 그걸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진로가 1학년 때 이 학과가 아니었다고 해서 뭐 감점을 한다거나 전공 적합성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수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인데 뭐 수학과 관련된 활동을 3년 내내 진로가 수학과 관련된 활동이에요. 가우스의 일생을 탐구했다, 뭐 피타고라스 속 뭐 막 이렇게 쫙 탐구를 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3년 네. 내내 왜냐하면 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3년 내내 같은 이제 진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근데 그런 학생이 수학 원점수 평균이 뭐 25점, 30점이에요. 우리가 안 뽑겠다는 게 아니라 원점수 기준으로 80점, 90점이 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 학생을 더 우수하게 볼 이유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로에 대한 거를 드러내는 것도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관심을 많이 드러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로에 관한 관심사를 드러내고 그 진로에 관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 활동을 바탕으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칠 것이고 수행평가도 당연히 할 거고 창체 활동도 할 거고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됐을 때 우리가 좀 더 뽑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예, 뭐 진로가 막 똑같다고 우수한에게 점수를 준다? 진로가 탐색하는 과정이 아니라 뭐 3학년 때 갑자기 틀었다? 갑자기 틀 수도 있죠. 그 갑자기 튼 게 우리가 보기에 말만 되면 돼요. 간호학과를 지원하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간호학과 지원하다가 뭐가 좋을까요? 전혀 뜬금없는 거. 통계학과? 뭐 간호통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예 상관없는 거? 어떻게 개요를 틀까요? 지금 통계학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간호하다가 환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통계에 관심을 가졌다. 저는 이런 것도 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웬만하면 다 말이 되는 걸 어떻게든 찾아내서 보려고 해요. 그 진로 혹은 관심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했으면 그리고 그래도 3학년 1학기 때는 우리 학교에서 그 자기가 지원하는 그 학과에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뒤늦게 진로를 결정한 건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데 결정한 이후에 서류에서 저희한테 그걸 알려주질 않으면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내가 결심한 그 순간부터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쪽으로 티를 확실하게 내주십시오. 물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뭐 정시로 가려고 하거나 뭐 교과를 가려고 하거나 학종에서 내가 인재상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하는 걸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 전형에서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가?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그 수능 최저를 사실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한 사람이 일 거잖아요. 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 몇 프로만 맞춰요? 진짜 절반밖에 못 맞춰요. 절반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정량평가나 정상평가냐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전형에나 존재를 한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내가 상대적으로 인재상에 부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과정에서 교과 등급은 어느 정도로 우수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희가 공개해드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같이 해서 참조를 해서 모든 걸 이렇게 섞어서 지원하시면 된다는 거죠. 모인 여러 학생들 중에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인재상에 더 잘 맞는 사람을 뽑아서 그리고 다시 면접에서 검증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코엑스 수시 박람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했으니 영상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전형 지원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잘 정리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신으로만 자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거 모여봐야 한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입시만담 3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시만담 3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